코로나19로 폐쇄됐던 한마음 창원병원이 재개원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 병원 첫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또 다른 간호사가 26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입니다. 23일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의사가 확진자로 나온 이후 세 번째 의료진 감염입니다. 확진자가 신생아실 간호사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병원 신생아실에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도는 병원을 폐쇄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확진이 된 만큼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는 한마음 창원병원을 전면 폐쇄합니다. 폐쇄 이후의 관리 방안과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거리마저 텅 빈 요즘. 경남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5월 추경이 4월로 앞당겨 편성되고 소비 투자 사업이 먼저 집행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소 등 실질적인 정책도 추진됩니다.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3월 중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 자금에 대한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1,800억 원에서 2,7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26일 부울경 광역시도와 공동 대응이 시작된 경남에선 선별 진료소와 연계해 66개 당직 약국이 운영됩니다. 또 27일부터 마스크 350만 장이 공급돼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